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일 ISF 박수범 이사,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중심 이슈 꼽아보겠습니다. 보시죠. 2차 전지 하락의 끝이 보인다. 네, 배터리주 지난해 7월에 정말 그 7월 말까지의 엄청난 랠리 이후에 주가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뭐 많은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 부진도 뒤이어졌었고요. 그리고 이 전기차보다도 또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그런 판매 증가세도 일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이 배터리 또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쪽이 좀 많이 소외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다가 5월 들어서 전국 공정 장비 수주가 사상 최대다 이런 이슈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테슬라 쪽에서 꿈틀꿈틀하더니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 예상보다 웃돌았다라는 이런 반응들이 나오면서 주가 간밤 강세에 따른 국내장의 영향력까지 이어졌는데요. 전기차 캐즈 막바지 지나가고 있는 걸까요? 김시은 팀장님. 일단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오늘의 전기차 관련한 2차 전지 종목군들의 상승의 이유가 인도량 자체가 우리의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분기 대비했을 때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이 약15% 정도 증가를 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아무래도 인도량에 대해서는 좀 바닥을 찍었다라는 부분들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GM 같은 경우도 2분기 인도량이 한 2만 대가 나오게 되면서 전분기 대비 30% 증가하는 모습들. 이런 수치들로만 보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다리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재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재고가 나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수주가 나오고 양극재라든지 셀 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간에 대한 차이가 살짝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우선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도량 자체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투심 자체는 개선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나, 다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나는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가 흐름을 보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2분기 실적,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상반기는 안 좋았고 하반기부터 점점 개선이 될 거야라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2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그때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안전하고 앞으로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선 실적 발표 이유를 볼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GM의 가이던스도 하향하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이 신차에 대한 출시도 있지만 GM의 가이던스가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연간 20만 대를 판매할 거야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상반기에 GM 얼마나 판매했냐면 3만 대 팔았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16만 대 이상을 팔아야 하는데, 과연 GM이 여기서 더 판매를 공격적으로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GM이 가이던스를 하향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심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현재 수급이 반도체가 굉장히 고점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발표 시점 이전에 그 수급들이 HLB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번 주 같은 경우 바이오 종목군들 일부 좀 움직였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좀 일부 흘러들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흐름이 얼마나 과연 더 갈까? 바닥은 확인했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폭스바겐 쪽에서 최대 7조 원 리비안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도 지난주에 나왔고요. 또 하반기 도래하는 그런 전기차 신차 일정들, 이러한 기대감을 살릴 수 있는 대목은 있겠지만, 지금 이 월간 동향을 통해서 전월 대비 증가했던 수치로 단순하게 캐즘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 좀더 실적을 확인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수출 지표에서도 2차 전지가 두달 연속 월간 기준 전월 대비해서 두달 연속의 증가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또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박수범 이사님, 전기차 캐즘 이제는 어느 정도 막바지 가고 있는 걸까요?
일단 뭐 지금 현재 뭐 심리적으로는 뭐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투자자들이 조금은 좀 완화되는 분위기, 좀 괜찮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렇긴 한데 뭐 2차전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이번 연도에도 이제 두배 이상 된다라는 얘기가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어차피 뭐 중국이 가장 많은 편이고, 그리고 중국 관련된 뭐 샤오펑이라든가 니오라든가 뭐 관련 회사들의 자동차 출하량은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만 좋지, 지금 이제 따지고 보면 뭐 북미 시장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출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간밤에 좀 분기 실적을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ESS 쪽에서 매출이 두 배나 껑충 뛰었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매출이 두 배나 껑충 뛰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테슬라 하면 전기 자동차를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네. ESS 분야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북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 ESS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3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16%로 2위 정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ESS 쪽에서 그나마 좀 선방을 해주고 있고, 좋은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뭐 태양광이 되었던, 아니면 풍력이 되었던, 뭐 원자력이 되었던, 이런, 발전소들의 지금 현재 전력 생산을 할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배전망이라든가 변압기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발전기를 못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걸 지금 ESS를 통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지금 수주 물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어서, 물론 지금 테슬라도 좋지만 국내 기업들 쪽에서는 LG엔솔을 비롯해서 ESS 쪽으로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뭐좀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 분야 쪽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지금 현재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있죠. 아무튼 뭐 테슬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2030년 정도가 되면 뭐 지금 ESS 시장이 360조 시장까지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국내 관련된 셀 업체들에 대해서 멀티플을 상당히 좀 많이 줘도 괜찮지 않냐라는 관점으로 이제 대응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1부 능선은 좀 지났다. 그러니까 이제 고비는 지금 지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금 현재 1분기 같은 경우에 지금 인도량이 지금 예상외로 하였습니다. 인도량이 38만 대 정도였고, 2분기에 이제 예상 상회를 했는데 이게 44만 대 정도였어요. 그래서 인도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점점점 좀 증가 추세를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작년 YOY 상 봤을 때24% 정도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10% 정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에 대한 이제 국내 기업들의 낙수 효과 누려볼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퀘스천 마크가 좀 붙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 국내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된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뭐 셀이 되었든 소재가 되었든 뭐 장비가 되었든 간에 일단 좀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단 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의 쇼크가 발생했는지를 보고, 야,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쇼크링 물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었거든요. 올해 상반기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반대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롱션 전략을 쓰니까요. 하나를 매수하면 하나를 무조건 매도하는 롱션 전략으로 펀드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2차전지를 작년부터 상당히 공매도를 많이 쳤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은 공매도가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공매도를 외국인들이 들고 있어요. 이 공매도 물량이 줄어들기 위해서 쇼크프링 물량이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외국인들이 숫자상으로 찍히는 게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직은 이 쇼크프링 물량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단기 반등을 주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기관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조금 지켜보시는 분들이 좀 많다. 그래서 아직은 좀 관망을 말씀드리면서,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그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적인 변화를 우리가 한번 좀
어떤 변화를 줄지를 좀 기대해보고, 만에 하나 외국인들이 쇼커버링 물량이 좀 들어온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도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공매도 전면 금지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되면서 이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공매도 재개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 전에 쌓여있는 공매도가 언제 쇼커버링이 들어오느냐. 2분기 실적이 어닝쇼크가 좀 확실하게 들어온다면 오히려 또 주가가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어닝쇼크 강도 그리고 주가의 반응 지켜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우선순위 꼽아보겠습니다. 캐즘을 완전히 지났다고 보기에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선순위를 또 어떻게 잡으실까요? 김시은 팀장님?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양극재 먼저 그다음에 셀 쪽 이런 순으로 좀 봤는데 네.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2분기 실적은 잘 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전기차를 많이 사용할 것인지 얼마나 더 저렴해지는지 혹은 고가 라인으로 가게 되면서 얼마나 더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했을 때 2차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기 위해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반등이 흐름이 나와줄 필요가 있어서 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긴 하나 앞으로 성장성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좀 차세대 기술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혹은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 수주 기반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 장비 기업들 단에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현재 2차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흐름을 그린다라기보다는 점점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년에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가 현재 같은 구간에서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 이런 매물대를 강하게 뚫고 가기 위해선 그만한 실적과 그에 동반하는 이제 인도량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네. 사실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좀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정도로만 코멘트하겠습니다. 네, 실적, 차세대 기술 시장에서 이런 매물대를 뚫어줄 만한 입증할 만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고요. 셀, 또 실리콘 음극재, 또 수주가 많이 쌓여있는 장비 이런 순으로 좀 보자라고 하셨어요. 셀을 우선적으로 보자고 하셨고요. 김수범 이사님, 박수범 이사님은 어떠실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뭐 전고체 배터리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전고체 배터리를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요즘 뭐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도 최근에 상당히 좀 크게 났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제 뭐 화재가 날까 무서워서 못 사겠다라 하시는 분들도 실제 계십니다. 뭐 그 정도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이제 데미지가 크다라는 부분들이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좀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난이 요즘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수도권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 가까운 거리도 전철로 한 10분 걸릴 거예요. 한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AM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UAM에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발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배터리의 단점들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그와 관련된 이제 황화 리튬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뭐 거기에서 이제 레이크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산 설비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당장 어떤 매수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 쪽입니다. 자 나트륨 이온 배터리 얘기 말씀드리면 그거 진짜 LFP 배터리보다 더 안 좋고 뭐 에너지 밀도도 낮고 그 뭐 단점이 많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꿈에 그리는 이제 1,000만 원대 전기차가 나오려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실제 좀 나와줘야 됩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바다에도 있고 땅속에도 있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뭐 쉽게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자재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절반 가격이에요. 그게 다 LFP 배터리에 비해서 28%나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CATL 쪽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중국의 BYD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를 선보이겠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뭐 관련 종목이라면 이제 애견 케미칼이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견 케미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응급제 들어가는 핵심적인 소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견 케미칼을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극재로 알고 계시지만, 지금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국내 완성차랑 지금 현재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차가 지금 현대차인지, 기아차인지, 기아 자동차 쪽인지,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코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드리고요. 일단 이제 뭐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셀 쪽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셀 쪽 같은 경우에 에너지, 아무래도 이제 LG 에너지 엔솔이 가장 좀 유력하고, 거기다 이제 삼성 SDI라든가,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박수범 이사님, 그러면 그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네네. 상용화가 언제쯤 될까요? 상용화가 그러니까 지금 BYD 쪽에서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자동차를 올해 하반기에 지금 이제 선보이겠다 했기 때문에 나와준다면은 이제 올해 하반기 상용화가 된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근데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는 좀 대처가 조금 늦은 부분들도 있어서 네.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 기업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또 응급제 그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응급제에 들어가는 소재를 핵심 소재를 만들고 있는 애견 케미칼은 중국 쪽에서 사가지고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견 케미칼을 중국의 하나의 또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좀 상용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진다면 애견 케미칼이 하나의 또 주가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와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완성차 업체와 에코프로 BM과 함께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이 언제 어떻게 발표될지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2차 전지 업계에서 R&D 투자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도 계속 올해 들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래 모빌리티의 성패가 이 전고체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전고체 배터리 수혜주들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투자 그 순위에서는 일단 1순위로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 중국이 좀 앞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와 관련한 수혜주와 또 우리 개발하고 있는 기업, 셀 기업들은 ESS 관련해서도 또 수혜가 있다는 점 앞서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김시은 팀장님께 2차 전지 관심주 탑3 꼽아달라고 질문 드릴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지금 사는 종목과 그리고 조금 지켜보지만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장 매수가 가능한 종목은 저는 테슬라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궁장하는데 왜 테슬라 갖고 오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테슬라는 움직이는데 왜 2차전지 종목은 안 올라? 테슬라 움직이는데 왜 자율주행 종목군들은 안 올라? 차라리 테슬라를 사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테슬라의 수혜주는 테슬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ESS라든지 전기차 쪽에서 앞으로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 쪽으로 확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 현재 미국 전기차 쪽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점유율이 약 50%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분기 대비했을 때 약 8% 정도의 점유율도 상승하게 되면서 좀 잘해주고 있는 상황들, 물론 인도량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하나, 저는 앞으로의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앞으로 이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관련 산업에서 경쟁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 점에서 테슬라의 압도적인 경쟁자가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제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근데 잘 안 되나요? 저는 이제 자율주행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네. 사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량이 너무 압도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실 자율주행으로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선 결국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부분들인데, 지금 올해 초에 테슬라가 무료 프로모션 통해서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중국 쪽에서도 FSD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학습에 대한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후발주자들을 계속 따돌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현재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테슬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대주전자재료와 PNT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관련했을 때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공급망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실리콘 함량 자체가 기존 5%에서 8% 정도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PNT 역시도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전극 공정에 대한 장비 공급에 성공하게 되면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2차 전지를 보게 되었을 때 테슬라에 공급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로는 PNT 장비 기업이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수주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대 높은 기업으로 한번 꼽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NT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관심주, 테슬라에 이어서 대주전자재료 PNT까지 테슬라의 밸류체인 종목으로 압축을 해주셨네요. 박수범 이사님은 어떤 종목을 탑3로 꼽으실까요? 네, 저는 첫 번째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앞에서도 저 서두에도 많은 말씀 좀 드렸지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1위 기업입니다. 1위 기업 맞게끔, 지금 이제, 점점 좀 좋은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 보면 이제 르노로부터 차량용 LFP 배터리 2030년까지 약 59만 대분을 이제 계약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우리 시청자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내용도 좀 나와주고 있고, 호주 리튬 강산 투자로 15년 동안 175만 톤 순산화 리튬을 좀 확보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 수급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단기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고는 있지만, 차트상 보시면은 일단 좀 저점을 좀 잡아 나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여기서는 좀 지지선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냐. 그리고 실적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 박스핀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 박스핀 움직임에 있어서 추세 전환, 상승 전환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정확하게 포지션이 또 한번 정해질 겁니다. 레벨 다운을 한번 더 할지, 아니면 레벨업으로 완벽하게 전환될지, 그때 가서 좀 지켜보셔도 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런저런 좋은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애견 케미칼입니다. 애견 케미칼에 대해서 앞에 서두에 많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특별하게 좀 말씀을 안 드리고,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견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꽤 오랫동안 작년 거의 한 10월달, 11월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오랫동안 지금 이제 행보 구간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판매량도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적이 어닝 쇼크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번에 나트륨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음극재 들어가는 소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추세적인 상승 흐름, 거기에 따른 이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더 애견 케미칼을 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길 좀 기대해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좀 들어가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에도 상관없는 차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좀 말씀 좀 드렸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고점은 3월 달에 한번 찍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세적인 분위기는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번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물론 저는 좀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업사이드를 좀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한 이후에 최저가에서 지금 10%만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거의 사상 최저가 부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 부근에서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을 내다봤을 때 충분히 담아둘 만한 자리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애견 케미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모두 새로운 신소재에 대한 개발을 해낸 기업입니다. 애견 케미칼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고성능 핫카본,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소재고요. 그리고
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전고체 핵심 소재 황화리튬 국내 유일 생산 라인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두 분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어서 거인의 시선인데요. 수요일 거인의 시선에서 오후장의 전략 캐치하시죠. 도바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